게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와,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형은 알잖아. 아, 진짜로. 와, 나 니네 고충도 알잖아. 너 회사 나가. 아니 여기 이제 안 오는 거 아니야? 건강한 색깔이 아이돌 분들 맞아 맞아 자주 나오는 그런 채널로 아주 좋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나 너무 재밌어. 그래서, 와가지고 또 재밌게 편하게 얘기하고 가시더라고. 아니 오늘도 네. 뭔가 또 대충은 들었는데 음반 같은 데서 또 1위를 좀 하고 있고 요즘 폼이 오를 대로 오른 그런 친구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NF은 제이크입니다. 저부터 드립니다. 제이크. 안녕하세요. 20살 NF은 선우입니다. 오. 오. 첫 남돌. 와, 첫 남돌. 진짜요? 남자 처음이에요. 게스트는 나왔었고 조세호 씨. 아이돌은 아니고 조세호 형이 1회 때 나왔고 그 얘기하래 손민수. 아 손민수. 남자 아이돌은 최초. 와. 진짜 남자들 최초. 엔하이픈. 선우님 너무 인상이 너무 우상이시다. 네, 제가 좀 약간 그 감리교회 오빠 느낌 나네. 감리교회야. 교회 오빠 느낌 나. 교회 오빠 느낌. 그 여름 성경학교 같은데 가가지고 마지막에 딱 등장해서 통기타 치는. 그런 느낌의 오빠 느낌이 있네. 너무 착한 오빠. 우리 그 건강한 보셨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봤어요. 누구 나온 거 보셨어요? 네, 조세호님 이거. 보셨구나. 이거 봤어요. 두성 쓰는 거. 너무 웃겼어. 나 보고 싶다. 건강원의 컨셉이 그 형 때문에 약간 좀 훼손될 뻔하다가 진짜 훼손될 뻔했어. 급하게 아이돌 분들로 다시 한번 컨셉을 잘 잡아서 왜 와주셨는지는 또 저희가 여쭤봐야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여기는 고민 상담하는 데인데 고민 없을 것 같으신데 예능이 조금 어렵고 우리 선우 씨만 아니면 다 네 저희 멤버들 다 근데 나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보는 게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서 조금씩 감도 잡으면서 맞아요. 그때부터 하는 거지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너 못했니 하는 거는 아 그리고 되게 어려운 게 아이돌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맞아요. 되게 선이 어려울 것 같아 남자 아이돌 분들이 너무 불리하다 그래요? 너무 불리해. 만약에 기독교 방송 나갔는데 뭐야 저 오빠 기독교였어? 또 실망하고 내가 만약에 불교 방송 갔는데 저 오빠 뭐야 왜 불교야? 또 실망할 거고 낚시 TV 가면 저 오빠 근데... 낚시 좋아해? 또 실망하고 주식 방송 가면 저 오빠 주식해? 또 실망 계속 실망하네. 됐어 니네 가. 또 여기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실망할 것 같아. 뭐 만약에 토크쇼 나왔어. 네. 하루에 거의 뭐 하세요? 열심히 팬분들을 연습. 이거 봐, 열심히가 들어가고 일단. 팬분들을 위해서. 나한테 물어봐요. 오늘 하루 뭐? 애기 보다가 밤에 그냥 술 처먹고 그러는 거. 그러다가 자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 등원 시키고 빵빵 터지지. 비트코인 얼마인지나 봤다. 근데 아이돌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당연히. 연예계 또 누가 날아갔나 확인하고. 얘기를 못 하는데 다 이거 하잖아. 맞잖아 우리 친구들. 관심 있잖아. 연예계 종사자니까 누가 또 사고 쳤나 보고. 맞잖아. 이게 맞는데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는 얘기해도 그럴 수 있구나. 정해져 있는 답이 사실 좀 있잖아. 맞아요. 있어요. 그 회사에서 주입하는 대답은 뭐예요? 그냥 이거 다 털고 가자고. 이런 거. 근데 여기서 그런 거 해야 돼. 이크에 그 한 거 아니야. 그냥 아이돌이면 네. 뭔가 바르고 뭔가 정직하고 네. 그런 게 좀. 그치. 네. 시선을 어딜 봐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 카메라 좀 얘기할 때는 편하게.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렇다고 막 리얼리티나 무슨 그렇다고 너무 여기만 보지 말고 그냥. 이크야. 사람을 마주치는 게 습관이야. 이크야 형이 너 귀를 보고 얘기하잖아. 그냥 봐. 그냥 시선 신경 쓰지 마. 야 왜 괜히 너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냥 봐. 그냥 그냥 봐. 할 땐 눈을. 이러니까 어렵지.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러니까.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니네가 얘를 어렵게 만든 거야. 회사가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다라는 방송은 뭐 있어? 저는 뭉쳐야 찬다.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좋아. 그냥 뭔가 말 많이 안 해도 되고. 운동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축구 잘하는 오빠 보는 것처럼.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래, 오케이. 예능적인 고민 이런 거고. 뭐 다른 고민도 몇 가지 얘기해 봅시다. 가민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연말에 투어를 이제 처음으로 가는데. 어디로? 그냥 월드 투어. 와. 네.
뭐 일본, 미국. 일본, 미국. 네. 와, 대단하다. 그 사실 좀 네. 너무 기대되지만 어, 축하해,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요. 여러 곡을 막 연달아 아,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경험도 아, 콘서트를 처음부터 네. 끝까지 네. 안 가봤구나.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체력 때문에 걱정이 된다? 살짝, 네. 나 이거 되게 대답 잘해줄 수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우와. 정석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 약간 잔머리 방법이 하나 정석으로 합시다, 정석을. 체력을 안배를 나눠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누가 쓰일지 모르고 그 사람들은 날 보러 왔으니까 체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서 운동을 따로 해야 돼요. 네, 네. 정석. 네, 네. 두 번째. 입담을 늘려라. 입담? 아, 말하는. 멘트! 그리고 또 이벤트. 다 같이 할 수 있는 릴스 같은 거를 생각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밌는 걸 넣어야지 쉬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비의 얘기는 그냥 썰로 끝내라. 그러니까 썰 풀로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최고야. 어. 아. 이게 제일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그 뭐 한 6곡 정도 냈어요. 네. 곡수로. 아, 진짜? 뭐 그냥 썰 포함하면 나는 5시간 콘서트 할 수 있어. 어 진짜 테스트 없이 일단 뭐 레크레이션 30분 가고 어 A팀 B팀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고 뭐 이벤트 하나 하고 그러다가 뭐 노래 하나 하고 슈퍼주니어 콘서트 이런 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걸 잘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보니까 선생님들이 입담을 늘리시긴 해야겠다. 맞아요. 네, 네. 필요하긴 하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우리가 연차가 좀 차 있는 아이돌들 콘서트를 가면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뭐 그들을 절대 막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닌데 쭉 달리다 갑자기 어느 순간 한번 딱 서. 아. 그러고 나서 일본이면 막 무슨 아노 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갑자기 여기서 와! 눈을 아. 와. 이러다 갑자기 와. 아리가토 고자마사. 이러고 나서 한 어 뭐 감동받은 건 알겠는데 한 6분 정도 숨 돌리더라고. 와. 어. 감동의 포인트를 중간중간 넣는 것도 어 좀 그래 가지고 아니 뭐 우리가 연차가 되고 그러고 막 월드투어 다닐 때 그냥 다 요구했으면 좋겠어. 그게 건방진 게 아니야. 지금 룸메이트 누구예요? 저요? 제이요. 네, 정원이, 성훈이 형, 미키 이렇게 네 명. 투어 가는 멤버를 네 명이서 어떻게 한 방을 쓰게 하냐고. 아, 내 솔직히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좋아.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형은 알잖아, 아, 이거. 와, 난 니네 고충도 알잖아. 너 맞는 것 같아. 회사 나가. 아니, 여기 이제 안 오는 거 아니야? 회사 못 오게 하는 거.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해외 투어 한번 갔다 오면은 숙소도 바뀔 거고 아, 맞아요. 어, 분명히 더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맞아요. 점점 그렇게 좋아지는 거 보면은 뭐 체력 안배도 할 수 있고 첫 만남에 긴장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저희 다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아이거든요. ISTJ 아, 나도 ISTJ 아이. 처음 만나면은 살짝 그 어색함. 어, 어떻게 되세요? 전 ENFP. 어, 그럴 것 같아. ENFP. 어, 그럴 것 같아. 아, 그래? 여기 눈꼬리 끝에 이가 보였어. 아, 그치? 알지? 어, 눈꼬리 끝에요. 어, 눈에 있는 어, 이가 있어. 아, 어, 이가 눈, 있어. 눈 망울에서는 F가 보이고. 어, 맞아, 맞아. 이가 있어. 안 친한 친구 집에 잠깐 놀러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아, 맞아, 맞아. 딱 그거 좀 가능해. 그거까진 괜찮아. 크는 그 그냥 엘리베이터까지만 가고. 어, 어, 아니, 거기서 올게. 거기서 어, 아니다. 엘리베이터는 안 돼. 그럼 오해를 받거나 막 그런 적이 있나? 아, 이거 좀 서슴할 수 있는데 만나자고 뭐 문자 오고 이러면은 네? 만나면 되는 거죠? 저 약간 집에서 있는 게 제일 좋다.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약간 어색하고 아 어색한 게 싫어서 안 만나는 네. 거구나. 어색한 거. 민망한 분위기 잘 극복 아... 못하고 맞아요. 먼저 말 못하고 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잘 해주시면은 괜찮은데 아... 상대도 그러면 좋고 그리고 또 저기서 오셨잖아 호주에서 오 뭐 어, 호주에서 와가지고 네. 뭔가 또 친구도 많이 없어요? 여긴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좀. 아,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어, 저는 친구. 친구? 해줄 수 있어. 근데 네가 피곤할 수 있다. 월드투어 갔다 올 때마다 양주 사와요. 아, 면세점에서. 어, 네가 만약에 엄청 톱스타 돼가지고 네. 완전 월클 됐는데 야, 이용진 주려고 또 저길 빌려야 돼. 어, 이래봐. 피곤할 수 있어. 아, 저는 좋아요. 어. 신경 쓰이고 긴장되고 말 걸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너무 저지를 많이 할까 봐. 어, 본인을 사람들이 네. 안 좋게 볼까 봐. 네.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선우는? 저도 살짝 비슷한 그런 걸 수 있는데 저는 원래 막 우스꽝이고 좀 어, 맞아, 웃고 맞아, 이런데 맞아. 제가 원래 좀 또 눈이 째져가지고 뭔가 그냥 무표정이거나 그냥 쳐다볼 때 뭔가 좀 안 좋게 보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계속 뵀을 때 한 네. 번도 입꼬리 내려간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런데 너무 또 힘들거나 이러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오, 무섭네. 네, 살짝 네, 그런 좀 느낌이 있네. 좀 있어요. 좀 저도 그걸 좀 알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막 계속 웃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사실. 맞아. 피곤해. 어렵다, 어려워. 아니, 그리고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든 건데 우리 제이크가 네. 몸을 만들어봐. 아, 몸. 오. 벌크업하고 그러면은 네. 형이 봤을 때 너 진짜 난리 날 것 같아. 오. 아, 진짜요? 그리고 우리 그... 아, 좀 머리 길러. 얼마큼? 아, 진짜 머리 길러. 약간 여기까지 길러서 넘기고 다녀. 근데 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미소녀의 느낌을 살짝 줘. 정말. 그렇게 하면은 누나들이 환상. 그래. 누나들이 아. 누나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남미 팬들 다 잡을 수 있어. 아, 진짜. 야, 니네 너 몸 만들고 네. 너 머리 기르고 그러면 진짜로 남미 팬 있지. 와. 어, 에콰도르나 콜롬비아 이런 팀 있지. 다 잡는다. 진짜 다 잡는다. 너 머리 길러가지고 배, 이거 멜빵하고 다녀. 진짜 믿어야 돼, 형을. 가슴에 하트 털도 좀 기르고. 아, 뭐가 그건 쫄이야. 많이 갔어. 나 하트 털은 싫어해. 하트 털 빼고는 어. 다 괜찮은 말인 것 같아. 양파국녀 눈빛? 요건 뭐예요? 팬분들이 저랑 이제 양파국녀 좀 닮았다고. 아, 이거 캐릭터? 네, 네. 캐릭터. 어, 그럼 이거 얼굴 한번 볼까요, 일단? 해볼게요. 어떡해, 아. 선우야, 머리를 길러야 돼. 너 진짜로. 너, 진짜, 나 추천해. 너 여기서 머리 길르고 방금 이거 했어봐라. 그러면은. 얼마나 섹시하겠네. 맞아. 나중에 진짜 이거 먹히면은 양주 하나씩 사다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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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내가 봤을 때 예능할 시간 없을 것 같아. 더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용진관광원? 아, 안 나가지 그런데.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자기네들끼리, 야, 우리끼리 그냥 어디 뭐 방송국에서 뭐 리얼리티 하자 그랬는데 그거나 잠깐 할까? 아. 뭐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러면서 중간에 막, 야, 뭐야, 오늘 뭐 레크레이션 용진이 형이 온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나비대기 타임에 고. 잘 될 수 있어! 아니야, 나 그 정도까지 말하진 않아. 해외가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국내 팬분들을 잡으려면 어쨌든 이거 약간 예능 그거에 연관이 있어. 아, 이게 흔히 얘기하는 내수. 내수, 내수. 진짜 현실적인 부분. 나는 진짜 모르겠다. 얘네를 등에 업고 나도 해외로 나가려고 그랬거든. 나도 기회라고 생각했거든. 나 요즘에 영어 공부해, 진짜로. 진짜로. 영어 열심히 하고 있어. 제임스 코튼이 한번 돼보려고. 나도. 와, 상상돼요, 상상돼요. 아까는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 여기 내수에서는. 아, 내수에서는? 아, 내수에서는. 아. 나도 이제 큰 물에서 좀. 큰 물. 어, 큰 물에서 나도 아르마니 정장 입고. 그럼 나도 어. 같이 가, 옆에 나도. 어, 어. 슈퍼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 코난 오브리언처럼. 와, 코난 오브리언. 일단은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 1세대 아이돌들의 그... 뭔가 인기의 비결은 막 G.O.D 형님들도 그렇고 신화 형님, L.C.O.T 막 이런 분들이었는데 솔직했었고 친근했었어. 아, 그래서 막 국민 그룹. 아. 내가 기억하는 G.O.D 형들이 진짜 이미지가 좋아졌던 게 재민이. 육아일기라고 아이를 공동 육아를 했었어. 아. G.O.D 형들이. 와. 그 재민이가 지금 나이가 아마 더 많을 거야. 저희보다. 어. 많을 거야. 그래서 N.I.P.N이 지금 재민을 키워. 그 형을. 어, 다시, 다시 돌아온 육아일기 해가지고, 어, 니네가 재민이 형을 키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약간 국민그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재민이 형 내가 알기로 한 24살인가 그래. 니네가, 어, 이리 오세요. 이러면서, 으쌰으쌰 이러면서. 다시 돌아온 육아일기에서. 재민이 형 키우기. 요거는 웃기라고 한 소리고, 그런 프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공동적으로 뭔가 책임감 있는 모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익숙한 예능? 그리고 그게 또 생활 예능이다 보니까 더 편하게 나올 것 같고 보시는 모습이 괜찮다. 어, 뭔가 그 N.I.P.N의 괜찮은데? 엔하우스 뭐 이런 거. 엔하우스. 지금 아이돌 나갈 수 있는 데가 명절에 아육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광희랑 그 은혁이 하는 거 주간 아이돌 그거 있고 그리고 없잖아요. 영진건가? 어, 그나마 진짜 우리는 아이돌 그 맞아요. 분들 많이 나와주고 맞잖아. 뭐 N.I.P.N 뭐 앨범이 나와가지고 뭐 에로부부에 나갈 거야 아니면 뭐 뭐, 아니 뭐 동치미에 나갈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맞잖아. 라디오 같은데 그럼 나가도 개인기 같은 거 시키면 하긴 해요? 아, 개인기라기보다 그냥 뭐 애교나 발전시켜드릴게. 저요? 어, 제이 누가요? 제이크가요? 아니, 선우가 담당. 아, 선우는 잘할 것 같아. 선우는 좀 잘해. 선우는 이런 거 별로 그러니까, 안 해. 선우는 누가 봐도 이걸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이크가 해야 된다고. 아, 좀 한번 꽈야 돼. 어, 꽈야 돼. 일단 선우 걸 보자고. 참 뭐. 이거 한번 가능할까? 아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이쁘네, 이뻐.
너 뭐 잘하는데? 똑같은 거 하면은 아 그냥 똑같은 애교야. 만약에 우리 그 선우가 애교를 했어. 그러면서 요즘 운동하니까 다른 하트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이렇게 하트하고 그렇다니까 다른 게 어? 아, 몸을 키워야겠다. 몸 무조건 키워. 아니 너는 근육이 잘 어울린다고 얼굴이. 회사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지금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연락. 로고 편집하고 내가 한 것처럼 해줄게. 어 진짜 지금 얘기해줘. 아 진짜요? 일단 제일 필요한 거는 갓빵. 갓빵 얘기해줄게. 네. 자, 잘 들으셨죠? 안돼! 네. 안돼요! 회사에서는 안 어떻게 돼요. 다음 스텝을 정할지는 안돼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제 지켜볼 거예요, 진짜로. 말려. 자, 더욱더 커진 엔하이픈 다음에 저희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잘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와, 어 이거 어떡하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와 이런 가신다면? 아 진짜였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네. 와. 근데 진짜 그 몸 키우는 거랑 머리 기르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 진짜요? 운동 제일 힘에 잘 어울려. 아 진짜. 근육이 어울리는 몸이야.